9월이 시작되며 극장가에도 새로운 장르의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이빙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바탕으로 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가 눈에 띕니다. 충무로의 대표적인 여배우 신미나와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한 이유영 배우가 만나 아름답고 강렬한 분위기를 선물해줄 영화 디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다이빙계의 디바 이영과 그녀의 절친 수진. 다이빙계의 디바 최이영 선수가 해당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진이 오늘도 그네 같이 있었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견고했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 믿어왔던 친구에 대한 의심은 이영을 쥐고 흔들고 나 은퇴하기로 했어.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해. 네가 개인 좀 망쳐봐. 누가 욕먹을 것 같아. 내가 둘 다 잘하면 되잖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내는 알 수 없는 광기가 시작됩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점점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 이영과 수진의 관계. 시킬까 봐 무서워서 그래. 너 무슨 얘기했어? 사고 나기 전에. 점점 쌓여가는 의심과 점점 커져가는 의혹들. 부러웠겠지 네가. 알 수 없는 깊이의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이영. 지금 네 모습 봐. 뭐가 다른데? 선배 내가 수진이. 이 두려움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9월 가장 강렬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디바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검객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흘러가는 이번 영화는 오랜만에 스크린을 찾아온 배우 장혁의 강렬한 액션씬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검을 든 조선 최고의 검객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때는 광해군 폐위 후 혼란에 빠진 조선.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 조용히 살 거예요. 세상을 등진 조선 최고의 검객 태율. 태호가. 그리고 사라진 딸. 황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공녀로 잡혀간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검을 든 검객 태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도고로와 다서도 조리모. 내 딸 어디 있어? 다리 건너 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희들이 모여 있는 거야. 혼돈에 빠진 조선과 딸을 구하기 위해 검을 든 검객. 나에겐 그 아이가 나라요. 화려한 액션과 짜릿한 추격.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영화. 조선 최고의 검객 이야기이자 리얼 추격 액션 영화. 찌르고. 검객이었습니다.